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것 모두 접수받을 거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어떤 분께서 전화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오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이요. 말씀드려요. 네, 오파스넷이요. 오파스넷. 예. 네네. 매수 가격이 12,000원. 12,000원. 비중이 40%요. 어떻게 네네네. 처음부터 40% 정도 비중 담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네네네네. 예. 12,000원대 매수라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또 빠졌대요? 빠졌어요. 예. 지난달 초쯤에서 많이 빠졌었고 그래도 오늘은 네. 좀 강하게 좀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당연히 네. 원금 이상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신 네. 포인트겠죠? 네네네네. 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파스넷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자, 두 분 외쳐 주십시오. 오파스넷 어떡할까요? 하나, 둘, 셋. 보유. 괜찮습니까? 예, 두 분 모두 보유 외쳐 주시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강호진 전문가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뭐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좀 됐어요. 아, 조금 되셨고요. 네, 이 오파스넷 때야만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뭐 이 오파스넷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5G와 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코가 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라든지 세계 점유율 1위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업의 장비를 활용을 해서 국내의 이 뭐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주는 그런 영업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이 SK텔레콤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이 5G 관련주들 뭐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아주 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파스넷도 역시나 이 5G 관련주로서 같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네. 추가적인 내용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이 주가 이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주가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지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거래량이 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대비해서 이 담았던 이 매수세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이 시장 하락에 인해서 이 주가도 같이 조정이 나왔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최근 시장 반등과 함께 이 주가도 역시 반등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시장 역량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11,500원 부근에서 저항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좀 필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뭐 일희일비 장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역시도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네. 이 기업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5G 섹터 자체, 이 테마 자체가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1차적인 네. 목표가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한 13,000원 구간대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게 돼서 9,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주셨으면 이렇게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0원이요? 선생님. 네. 예. 네. 손절 가격 9,500원, 윗단은 네. 13,000원. 3,000원 정도. 네. 시청자님 두 가격대 꼭 네네. 기억해 두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오파스넷이었고요.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궁금하신 예. 종목이요. 예, SCD. SCD. 1,800원에 네. 11%요. 11%. 예, 예. 1,800원에 들어가셨고.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시게 된 걸까요? 아, 예. 그 미세먼지주로 좀 엮여 있고 그 냉장고 부품 관련해서 좀 엮여 있어서
제가 이걸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막 아무거나 아, 이거 좋은가 보다 그냥 확 매수하고 이런 케이스가 아닌 거죠. 또 그래도 나름 네.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 건데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을까요? 아, 목표가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좀 네. 약간 떨어져서 이걸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그렇다 네, 추가 네.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그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시장장님. 예. 예,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챙겨 듣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SCD입니다. 하나, 둘, 셋. 보유.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십니다. 김길성 전문가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 SCD 이제 매수가 1,800원 부근에서 이제 아마도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아까도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냉장고다 아니면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면서 좀 그 투자 포인트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뭐 에어컨 등에도 이제 냉장고, 에어컨 뭐 또 다른 뭐 김치냉장고 같은 거에 이제 핵심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BLCD 모터 자체가 이 미세먼지 이제 공기청정기의 핵심 부품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청자 님께서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테마주 위주로의 매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맞으신가요? 예. 예. 우선은 이게 아마도 이제 단기 테마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한번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 공략을 하시지 않았을까다가 나중에 눌림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조금 이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자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전에 뭐 삼성전자 관련주 이제 삼성전자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주로서 이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되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거래량 보시면은 이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뭐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지를 잘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아드리면은요. 우선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가격대 2019년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가 2월 달 부근 들어서 이제 시가가 그러니까 시초가가 이전에 고점을 이제 돌파해주는 돌파 갭 자체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현재가 부근인 한 1,600원대 초반 가격대에서요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제 2%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뭐 거래량 자체가 한번 급증 이후 동반되지 이제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요 그렇게 걱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자체는요 우선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이미 비중 자체가 12% 정도면 뭐 물론 부담스러운 비중은 아니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 비중만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이제 매수가 부근인 1,8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자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대신 이제 한번 두 차례나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돌파 나와 주는지는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기 기관 말고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19년도 4월 17일 정도 부근부터 계속해서 벌써 4, 5, 6 거의 10일 가까운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은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사이 가격대 상승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때 2,000원 정도 가격대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11% 비중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서 좀 타이밍 잡아보는 거죠? 추가 매수하지 말고? 네. 예, 예. 시청자님 좀 잘 체크가 예. 되셨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SCD 살펴보았습니다. 문자 통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증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자리 7178번님께서 네이버 물어봐 주세요. 132,700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로 그래도 좀 많은 그런 우리 시청자분이십니다. 장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길게는 참 좋아 보이긴 한데 참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강호진 전문가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을 한번 도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국내 이 결제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결제 유리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 국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전반적인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라인, 이 일본에서도 이 결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13만 2,7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일단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11만 7천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차트로 봤을 때 뭐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를 바닥으로 잡기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7천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 2, 3% 정도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메이저 수급,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못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강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 역시나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인다면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단으로 봤을 때는 11만 7천원 손절가 꼭 잡아주시고 지금 비중도 60%시기 때문에 최소한 비중 축소를 일단은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5천원 부근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매수가 부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장기 이평선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지지 못한다면은 일단은 본전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장기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저항선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터운 매물대가 위쪽에 이제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비중 조절 좀 필요한 상황이고 어떤 가격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네이버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7377번님의 현대약품. 살펴볼게요. 7,200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매수가가 한참 아래인 것 같아. 현재가가 한참 아래인 것 같아요. 매수가 대비해서 20% 비중 담아두고 계신데 김기성 전문가님 현대약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현대약품 7,200원에 이제 비중 20%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좀 분위기를, 그러니까 쉽지 않은 마인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소식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단기적인 뭐 모멘텀은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업과는 너무 연관을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우선 기술적 대응하는 말씀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우선 7,200원이면은요,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으십니다. 이전에 이 고점을 형성했을 때, 보통 한 18년도 아마도 이제 18년도 1월 달이나 1, 2월에서 그 이후로 이때 매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6,000원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매물대 저항을 강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전에 이제 이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 또는 이 매도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점을 급등을 나와주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차례 정도 이 6,000원 가격대에서 강한 매도 저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뭐 손절하시기보다는 이미 사실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뭐 손절하시기보다는요 보유하시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5,500원대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을 거다. 대신에 이제 눌림이 나왔었을 때 그 눌림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5,300원 정도 눌림을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제가 봤었을 때 6,000원대 가격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자체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 자체에는 우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해산을 아마도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씩 튀어오른 부분 그리고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서 세 차례나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반등세 한 번만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땐 6,000원 가격대 상승 돌파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수를 해주셨던 7,200원 가격대는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실적으로는 6,000원 이상부터 돌파, 그러니까 6,000원 돌파 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축소를 하시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명하다라는 답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현대약품 우리 시장자님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시장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시장자님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예.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매수 가격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53,500원에 비중 70%예요. 아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밀린대요? 참 재미가 없죠, 이 종목 시청자님 그쵸? 예. 예.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당연히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그 중간에 한 수익권에 올라왔는데. 예. 타 방송 같은 데서 보니까 뭐 7만까지 간다고 하도 그렇게 사서 그 몸 팔고 그냥 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예. 계속 내려와 버리네요. 예. 올라갈 그리고 때는 지금 또 좋은 메멘텀도 예, 수소 뭐 충전 메멘텀도 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막 뉴스 통해서도 그랬잖아요. 뭐 수소 예, 예. 사업 완전히 투자를 해서 뭐 굉장히 뭐 수소 가격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데 이건 또 관련주로 엮이지도 않습니다. 왜 이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고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장님.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두 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가스공사 들어와 있는데요. 두 분의 생각을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절반 매도. 두 분 모두 매도인데 그래도 절반 매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우선은 53,500원에 이제 이전에 매수를 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아마도 7만 원까지 뭐 갈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아마 좀 계속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예. 주식이라는 게 뭐 목표 주가 아니면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서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도요,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과 맞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이렇게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도 6만 5천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었을 때는 아마도 이 상승 기울기 추세선을 그려보시면은요.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거의 70%에서 60에서 70% 정도의 기울기, 70도 정도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울기가 나왔을 때는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었을 때는요, 추세의 끝은 결국에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때 아마도 이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이탈이 나왔었을 때는 조금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좀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좀 아쉽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탈이 나와주고 오늘 이탈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선은 뭐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아래꼬리 달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땐 비중 70%로 감안을 했었을 때 너무 비중이 크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시청자님의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시점 자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중 절반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왜 나머지 비중은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매수가가 워낙 높으십니다. 이 매수가 자체가 낮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비중 절반 정도는 냅두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확인을 하시고 차라리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4만 원 구간대에 바닥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는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한 0.4배,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0.4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PBR 측면에서는 주가 자체가 비싼 거는 아닙니다. 뭐 청산가치 대비해서도요, 여전히 뭐 주가가 현 이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전에도 한국전력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틸리티 업종의 특징이 PBR 자체가 높지는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장성보다는 실질적인 뭐 발전 단가나 아니면 주변 인프라 환경 또는 이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바닥을 확인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비중 절반 정도 매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뭐 장맛비일 수도 있고 소나기일 수는 있겠지만 우선 비중 절반 매도 의견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4만 원 가격대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봤었을 때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오히려 좀 주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더 높았을 때 추가 매수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가의 절반을 한번 정리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선 먼저 B를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님 이렇게 저희는 살펴드리겠습니다. 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고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살펴봤고요.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오입니다. 아, 여보세요? 예, 연결되셨습니다. 아, 예, 저기 모두투어 종목 갖고 있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23,500원에 비중이? 50% 갖고 50% 있어요. 가지고 계시고요. 예, 시청자님 가장 궁금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매수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계속 매수 단가를 낮추고 있는 단계인데. 아, 예. 이게 작년에 이제 그 여기 일본 그런 재해 있어가지고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선택한 게 이제 옳은 선택인지가 네, 되게 네. 궁금합니다. 비중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이걸 이제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현재가가 22,000원대 그래도 후반 많이 낮춰진 건가요, 시장님? 그 매수 단가가? 네, 네, 많이 낮춰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모두 투어 접수되어 있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비중 50%입니다. 하나, 둘, 셋. 보유. 가지고 가자. 예, 좋습니다. 강우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이 여행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에 따라서 지금 주가 하락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물타기를 진행을 하셔서 단가를 좀 많이 낮춰주셨다고 했는데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지금 구간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 뭐 쓰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여행주들의 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는데 일단 이번에 보더라도 이 돼지열병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행주 관련해서는 역시나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일단은 뭐 기대감, 이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50%면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이 이평선을 봤을 때도 이 꼬여진 게 풀려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슨 이
역배열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주가를 길게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근데 다만 이 하단 부근 이 11,500원 수준을 21,500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바닥 구간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종목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으로 완전히 좀 다져준 종목 아니면은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부근 상단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1차적으로 좀 축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6월에 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라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한을 하게 돼서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은 조금이나마 이 여행주들이 좀 이런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슈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1차적으로 뭐 25,000원 부근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손절 가격도 챙겨주신다면 혹시나 이 구간대는 깨지면 조금 어렵다. 네, 하단으로는 21,500원을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랫단 윗단 시청자님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모두 투어 살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문자로 한번 가볼게요. 끝자리 2367번님께서 파미세 물어봐 주시는데요. 이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1,550원. 지금 현재가와 비슷하거든요. 김길성 전문가님, 매도가 잡아달라고 부탁하시는데요. 네, 우선 파미세 이제 매수가가 13,500원이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혹시 13,500원이 맞나요? 아, 오늘 두 분이 문자를 통해서 파미세를 주셨어요. 한 분은 11,550원, 그리고 한 분은 13,500원입니다. 전문가님, 참고해서, 그러면은 높은 걸로 갈게요. 13,500원 기준으로 한번 챙겨주세요. 네, 우선은 13,500원 기준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뭐 11,000원대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도 우선은 보유 관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000원대 가격대에 매수를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최근에 뭐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씩은 낮춰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정리를 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12,000원에서 12,500원 가격대의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슈팅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이 13,000원에서 14,000원 부근 도달 시에는 이 상단에 이 검정색 저항선, 이 장기이평선입니다. 이 장기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에도 아마도 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매물대 저항 자체가 계속해서 저항 흐름을, 그러니까 저항 작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봤었을 때는 13,500원이 매수가시라고 봤었을 땐 도달 시에는 13,500원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개파락,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와주었던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지금 당장 싸다라고 느끼기보다는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 상승 시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377번님 그리고 끝자리 2367번님 모두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엠젠 플러스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한번 고민을 보겠습니다. 엠젠 플러스 돼지열병 그 관련해서 백신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남겨주셨어요. 1,250원에 비중 25% 담으셨는데요. 강호준 전문가님 이 종목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이 엠젠 플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첨생법 통과 관련된 이슈로 좀 주가 움직임이 보였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돼지열병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맞지 않다면 사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은 일단 손절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첨생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류가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엠젠 플럭스 역시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 9,000원 가격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이 9,000원 부근에서 계속적인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장기 이평선 지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121 이평선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중에 다시 한번 이슈가 발생을 하고 급등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강한 상승세보다는 이 11,500원 부근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는 게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량 거래량, 뭐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이 11,500원 부근 상단을 좀 종가상으로 좀 지켜준다면은 더 보시고 그렇지 못하면은 좀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GM 플러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KEC 볼게요. 끝자리 3631번님께서 주셨고 1200원에 매수하셨고 20% 지금 수익 구간이시라고 하네요. 오늘 근데 장중한테 많이 올랐었거든요.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 매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김계성 전문가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KEC가 이제 매수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매도를 놓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놓치지 않았을까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 흐름이 상당히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장대 음봉이 나와 주었을지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늘 자체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1,400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뭐 음봉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켜야 될 가격대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갭이 떠서 시작을 했던 부분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볼린저 밴드가 이제서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음봉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이 음봉 다 무시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음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매물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최근에 이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발생하는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하나의 파동 자체가 고점에서 형성을 했었던 음봉이나 아니면 윗꼬리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조금은 단기적인 조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으나 우선 이렇게 저점에서 서서히 이제서야 올라가는 종목에 이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 뭐 이렇게 일일비 하실 거라면은요 우선 비중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면서 뭐 나머지 비중만 더 보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는요 한 1,400원 구간에서 한 1,450원대를 이제 고점을 형성하겠다라는 가정하에 이때를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C까지 오늘 살펴드렸네요. 네,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아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 고민하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